혈관 팽창 코피 확 19금 영화 함께 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예, 영화를 알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12일부터 8일까지 알아봤습니다. 반응들이 아주 뜨겁고요. 도나 썸머의 노래 되게 아주 아우 야해 앞에밖에 안 들렸지만 이게 근데 원래 3분 한 반 정도 되는 노래인데 이게 롱 버전이 있어. 17분 뭐 이렇게 된 이게 16분 몇 초 있잖아요 그때. 16분인가 17분짜리가 있어요. 17분이면 딱 그 시간이죠. 그걸 이 노래가 계속 리듬이 나고 간주가 무지하게 딱 그 시간입니다. 아 일부러 의도하고 그렇게 만든 건가? 그렇겠지. 의도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음악 틀어놓고 그렇죠. 그 판 LP 판인데 A면 B면인데 B면에 긴 거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롱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판 하나가 다 돌 때까지 왜 그렇게 17분을 만든?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당연히 일부러 만들었지. 사실 이런 표현의 자유가 좀 부럽기도 해요. 그죠? 그렇죠. 이게 70년대 노래인데 이런 노래가 나왔으니. 그러니까 그 16분짜리 그거를 들어봤어요. 부장님이 틀어줘갖고 들어봤는데 무슨 그런 느낌이었어요. 라이브 현장 느낌이었어요. 뭐가 진행되고 있는지 몰라. 근데 반주는 나오는데 뭔가 이렇게 아 거기 현장음이 섞여야 돼? 같은 어? 게 있어요. 현장음이 빠진 거라 이거지? 저는 디스코 리듬이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에로틱하잖아요. 약간 춤 어차피 춤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저는 이 노래 무슨 이 노래 존재를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자넷 잭슨 음악 중에 약간 좀 이런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쵸? 원조가 있었네. 그 노래 원조 같아요. 이 노래도 있었죠. 어쨌거나 들었고요. 네. 자 그러면 7위의 영화를 알아보겠습니다. So much work to keep it healthy and green. The lights work. 그녀의 애칭을로 키는 145cm. 양말은 한쪽만 신는다. 나에겐 언제나 로리타. 양말 한쪽 신으면 우리 항상 부르는 얘기 있잖아요. 예, 영화 시작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의 나레이션입니다. 처음에 로리타입니다. 로리타는 1955년작 소설을 이제 원전으로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네. 예, 그 러시아의 망명 작가인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소설이죠. 롤리타라는 이 소설은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이건 너무 이제 좀 내용이 파격적이어가지고 판매 금지가 됐었대요. 55년에 처음 발매가 됐을 때. 근데 58년도에 미국에서 다시 재발매가 돼서 세계적으로 좀 이제 유명세를 탔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62년도에 스탠리 큐브릭이 그 처음 영화화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97년도에 에이드리안 라인 감독이 다시 한번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오늘 저희가 얘기할 영화는 97년작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에드리안 라인 작품의 주인공은 험버트 교수 역으로 제레미 아이언스가 나왔습니다. 네. 멋있지. 네. 제레미 아이언스가 주로 이런 스타일의 영화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때 90년대 예. 연속으로 막 예, 뭐 나비 부인 뭐 M. M 버터플라이. M 버터플라이 그거랑 그다음에 데미지. 데미지. 그렇죠. 그게 데미지야. M 버터플라이는 남자랑 그러는 거고. 그렇죠? 데미지는 며느리 아들의 며느리랑 그러는 거고 롤리타는 미성년자라고 그러니까 되게 시크한 그런 역을 했는데도 제레미 아이언스가 무슨 에로 배우 뭐 이렇게 안 되는 거 보면 참 이 사람 캐릭터가 굉장한 것 같아. 그 사이에 그 라이온 킹의 삼촌 스카 그 목소리를 했잖아요. 그 사이에도 막 아주 전방위적인 그런 지금도 약간 섹시 심볼이에요. 그 나이가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70이 다 됐는데 네, 아직도 굉장히 섹시한 남자 하면 제레미 아이언스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최근에 그 더 월드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최근에 재작년에 나왔나? 거기에서 그 브래들리 쿠퍼가 이 제레미 아이언스의 글을 훔쳐서 소설을 해서 히트를 치고 뭐 이런 걸 나오는데 거기도 제레미 아이언스 되게 슬프게 늙은 노인 역을 했는데도 그 눈빛은 그대로더라고. 늙기는 많이 늙었더라. 예. 예, 그리고 제레미 아이언스가 사랑하는 롤리타 예. 역으로는 도미니크 스웨인이라는 여배우가 했습니다. 예. 이 당시에 이 영화를 찍을 당시에도 뭐 미성년자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섹스씬 같은 경우는 다 이
배우가 직접 하지 않고 그쵸. 예, 몸모델이 예. 버디 더블이라고 하죠. 예, 버디 더블을 다 썼다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이 미성년자에 대한 거 굉장히 민감하거든. 예. 그래서 옛날에 그 원작을 쿠브릭이 만들 때도 예. 예. 미국에서 못하고 영국 가서 했어. 아. 영국에 그래서 아예 영국으로 이사를 했지. 그 로리타 때문에 그 영화 이후로는 계속 이제 영국에 살았어요. 예. 예, 그리고 멜라니 그리피스가 그 롤리타의 엄마 예? 샤롯 헤이즈라는 예. 예, 역을 했고요. 프랭크 란젤라라는 배우가 클레어 퀼티라고 희극 작가인데 약간 그렇죠. 변태 성욕자. 그렇죠. 이게 원작에선 그 스탠리 쿠브릭의 62년 롤리타에서는 굉장히 비중 있는 역할로 나오거든요. 예. 롤리타가 유일하게 사랑한 남자. 사랑한 남자. 예. 그러니까 뭐 천재고 극작가인데 예. 여기 90년대 롤리타에서는 끝에만 나오죠, 살짝. 예. 근데 되게 사이코처럼. 네, 예, 사이코처럼 나오죠. 예. 그러니까 62년 롤리타 보면 첫 장면이 이 주인공 험버트랑 이 퀼티랑 서로 만나는 씬이에요. 첫 장면에 거기서 이제 사이코처럼 나오면서 막 탁구 치고 막 그러죠. 그 역은 그 피터 셀러스라고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의 주인공 닥터 네. 스트레인지 러브도 하고 거의 1인 2역으로 나오죠. 예. 이 영화는 최근에 한국 영화 비슷한 거 있어요. 그렇죠. 은교라는 영화 있잖아요. 은교랑 비슷한 근데 거기는 70대 할아버지잖아. 너무 차이 나는 거지. 우리 박혜인 씨가 할아버지랑 고등학생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헤어누드 맞아. 은교 야, 그것도 뭐 원작이 있는 서양에서는 이런 에로틱한 영화들도 원작에 소설이 다 있고 굉장히 그래서 스토리가 탄탄하죠. 그래서 영화화를 해도 쿠브릭이 이 판권을 사가지고 만들었을 때도 사실 60년대 이 롤리타는 야한 장면도 없어. 뭐 전혀 안 나와.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야한데 어린애를 좋아하고 이러는 거니까. 근데 되게 금기시되는 뭐 그런 건데 굉장히 텐션이 있어요. 그 영화가. 근데 90년대 이 애드레날린이 또 이 에로 전문 그러니까 이 에로틱한 영화 전문이잖아요. 그 유명한 나인 아프 위크 뭐. 그다음에 그 사람 그 플래시 댄스로 처음에 이제 영화 예, 해 가지고 뭐 이거랑 저 위험한 정사 페이탈 어트랙션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글랜 크로스랑 네, 마이클 더글러스 네. 그거 하고 위험한 유혹인가 데미 무어랑 인디센트 프로포즈 은밀한 유혹 은밀한 유혹 은밀한 유혹 은밀한 유혹 로버트 레드포드랑 예. 데미 무어 예. 그 거래하고 그거죠. 예. 우디 해럴슨 나오고 거기서 이제 로버트 레드포드가 백만 장자인데 꼬셔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들어서 다이안 레인이 나왔던 언페이스풀이라는 예. 거를 끝으로 그 뒤로는 뭐가 안 나오고 있죠. 그 뒤로는 이제 뭐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까 근데 좀 이렇게 에로틱하면서도 약간 좀 품격 뭐랄까 좀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애드레날린이 그래서 좀 그런 영화들을 많이 찍기로 유명한 감독인데 그래서 되게 이 영화도 그 60년대 쿠브릭의 롤리타를 이제 좀 많이 표현도 좀 하고 컬러풀하게 이제 나와죠. 그래서 사실 이 롤리타를 60년대 것도 보실 수 있으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보면은 스토리는 똑같아.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제 피터 셀러스의 그 멋있는 연기들이 그러니까 60년대 롤리타는 주인공 험버트가 찌질해 좀 뭐랄까 못나 보여. 근데 제레미 아이언스는 찌질해도 뭔가 그 공감이 좀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좀 그게 좀 다른 것 같아. 그 주연 배우들이 오히려 60년대 롤리타는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냥 한 25살 정도 먹은 애처럼 보여. 그때 당시에 얘가 뭐 서양 나이로 15살, 그럼 14살 뭐 이랬는데도 원작은 12살이야 롤리타가. 근데 뭐 국내는 이런 애드레날린 같은 이런 좀 에로틱한 이런 것만 이렇게 시리즈로 쭉 찍었던 감독이 있을래? 옥만대. 조만대 감독 아주 요즘에 완전 유명해졌어요. 네. 막 예능 프로그램 나오고 막 이러면서 예능 지금 영화도 하나 찍었잖아요. 무슨 영화 감독 복만대인가? 아니 복만대 씨가 또 TV에서 얘기를 했어요. 설국열차를 자기가 패러디하고 싶다. 설국열차를 패러디해서 떡국열차를. 예, 그러고 보니까 떡국열차를 하고 싶다는데 투자자가 없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꼭 떡국
꼭 열차를 찍고 싶다. 야, 이 제목이 무슨 제목이 아, 막 그런 거 많잖아. 옛날에 이런 거 제목 막 패러디한 거 되게 많았잖아. 난 되게 아, 패러디도 이런, 있고 이런 패러디 그러니까 제목 되게 웃기게 패러디해서 맞아요. 나오는 아, 이게 보물처럼 나오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딱 약간 있었죠. 90년대 말에서 말 2000년대 초 이때. 어, 형. 우리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전화 찬스? 맞아요. 이거 잘한 사람 있어? 아유, 이거 이런 거를 리스트를 쫙 갖고 있는 형이 하나 있어요. 전문가가 있어요? 이런 거에? 전문가가 있어요. 그럼 전화 한번 해볼까요? 전화 한번 해봐. 네, 형 지금 너무 달뜬 거 아니에요? 전화 해봐. 재밌을 것 같아. 지금 밤인데. 지금 너무 늦었는데. 한번 해보자. 밤이니까 해봐. 밤이니까. 네. 12시 5분 전이에요. 형 되게 웃긴 형인데. 그래, 저번에 전화 장비 그거 했다며. 예? 그거 한번 연결 한번 해봐. 일단 걸어. 이걸로 걸어. 걸어. 전화기 연결. 전화 걸어.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희가. 안 받으면요. 예? 안 받으면 자, 될 때까지 해야지. 일단은 그러면 야, 앉아, 여러분 앉아, 저희가 앉아. 일단 전화를 해서 톱 10을 정하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제목의 예. 네, 웃긴 거 순위 10위부터 1위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예. 녹음 중이라는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전화하는 걸 해요, 일단. 여보세요? 아 형. 야. 안 자냐? 아 집이야. 집이야? 마누란 재웠어? 저기는 자니? 아니 옆에 이사 있어. 야, 너 잠깐 딴 데로 좀 가봐봐. 야. 어? 어디 다른 방으로 좀 가봐. 아, 아 미안해. 야. 형 자리를 피하세요. 아니야? 자리를. 뭘 아무도 안 자. 모르고. 예, 알았어. 자리를 피해요, 거기서. 어, 이거 이제 출연 불가고. 어? 싫어하시는. 옆에 있어서 내가 저기 뭐 내 기억에 남는 그거를 내가 보내줄게요. 뭘 그거. 보내? 어떻게 보내? 어, 저기 뭐 그 이거 그런 거 아니야? 10대 그 저기 영화 선정 이런 거 아니야? 패러디, 어? 패러디한 제목만 얘기해 주면 돼. 아, 그럼 내가 기가 막힌 거 카톡으로 보내줄게요. 내가 지금 머리 카톡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내가 바로 보내줄게요. 그래, 카톡으로 그러면 해서 보내. 어, 땡큐. 상상도 못할 거야. 이나야, 잘 자. 어, 옆에 이나 있어서 방송 불가. 어? 아니, 형 이거 진짜 웃길 것 같은데 형이 직접 해야. 아니야, 오케이. 야, 이거는 사전에 얘기했으면 진짜 끝내줄 수 있는데 역사로. 오늘 진짜 안 되겠다. 내가 바로 보내줄게, 형 좀 있다가. 어? 네. 네. 저기 인천. 중요해요. 지역에 사는. 안 돼. 어, 나. 모 지역에 사는 K모 씨를 연결해서 이름 다 까졌지 방금. 예. 뭐 어때? 괜찮아? 아니요, 이름은 안 까졌는데 저희가 힌트를 드렸어요. 인천 모 지역에 사는 K모 씨. 네. 모. 아무튼 뭐 리스트는 카톡으로 보내주신다니까 카톡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실패. 야, 이거 보안 검열이 심한데? 아, 이 형수가 사실 저랑 동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안 된다고 저한테 아까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근데 이 형만큼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또 형이 없어서 그때 진짜 이런 맨날 리스트를 쭉 읽고 있었어요. 이. 막 연구하고 한번 툭 찌르면 계속 흘러나왔었지. 진짜 웃겼는데. 뭐 박하사랑 뭐 이런 거. 나 내가 기억나는 건 그 항상 그거지. 마님은 왜 돌쇠에게 쌀밥을 주셨나. 옆집 순이 뽕밭에 갔는데 김영감 몇 따라가 뭐 이런 거. 내가 기억에 남는 거는 예전에 심은아 나왔던 텔미 썸씽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거 알죠. 네, 그걸 패러디한 털미 썸씽이 있었어. 그거 그거 한때 막 유행했는데. 엄청 유행했어요. 아무튼 보내주시는 거랑 겹칠 수 있으니까 우리끼리 더 얘기하지 일단, 말고 일단 좀 얘기 진행하다가. 아,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 롤리타 뭔 얘기하다 이렇게 넘어왔어요? 복만대 떡국열차. 떡국열차에서 일로 왔어요. 아까 그 주인공도 소개는 다 했나요? 예, 주인공 소개했고. 그 음악을 엔니오 모나가 했죠? 예. 근데 롤리타 음악은 저거랑 굉장히 많이 겹쳐요. Out of Once Upon a Time in America랑 되게 겹쳐요. 롤리타 그 테마랑 심지어는 그래도 사람들이 이거 그냥 그거 몇 개 노트 고쳐가지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그럴 정도로요? 들었죠. 예. 그리고 롤리타가 반응이 별로 안 좋았어. 이게 미국에서도 이 미성년자 이거는 굉장히 아까 그 예민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배급사를 못 찾아가지고 먼저 유럽을 거쳐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런데 미국에서도 평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에드리안 라인 감독이 되게 상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영화는 굉장히 정성들여 잘 비슷한 영화 중에 그 있잖아요. 아메리칸 뷰티 같은 영화는 많이 알고 잘 되지 않았나 그 영화? 아메리칸 뷰티랑은 좀 달라요. 그 아예 이건 더 시케. 저는 사실 이 롤리타 우리가 롤리타 컴플렉스라는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이 작품에서 이제 이 소설 작품에서 나온 얘기인데. 저는 솔직히 이 영화 제목만 보고 좀 이렇게 싫어서 그래서 아예 영화를 안 봤었어요. 이런 류를 안 좋아하는. 그래서 이번에 처음 봤어요. 보면서도 제가 이렇게 오샤키 형이 추천하는 영화니까 우리 리스트가 추천하는 영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추천 왜 추천을 했을까라고 생각. 오샤키니까 추천한 거야. 다른 게 아니야. 오샤키. 솔직히 저는 좀 불편했어요. 많이. 그러니까 오샤한테 물어보자고. 왜 추천했나라는 거 궁금했고 아까 엔뉴 모리코네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이제 딱 타이틀이 올라오는데 음악을 엔뉴 모리코네가 했다. 근데 이 영화에서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한 장면이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엔뉴 모리코네 음악이 싹 깔려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약간 이거 사기인데 이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저게 이 음악이 없었다면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 장면인데 이 음악으로 너무 아름답게 꾸미는 거 아니냐 나는 우리 이성을 마비시키는 음악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소아성애증이라 그러나 롤리타 컴플렉스 어린 애들을 좋아하는 그 되게 시크한 거죠 사실. 근데 그런 거가 그 옛날부터 있어 왔잖아요. 남자의 리비도 안에는 보다 어린 여자 어린 여자를 그걸 하는.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뭐 조숙한 소녀죠. 그렇죠. 네. 조숙한 소녀를 사랑하는. 근데 또 그렇지도 않아. 그게 더 시크한 게 그거야. 조숙하지 않은 어린 여자를 좋아하는 겁니까? 이거는 완전히 어린 애를. 이거는 진짜 좀 시크한 거지 진짜. 이 영화는 아니, 그래서 원작은 사실 원작 블라디미르가 쓴 이 원작은 12살짜리. 그건 진짜 어린 지금 김PD가 얘기한 그런 어린 애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한 초등학교 한 5, 6학년 애들. 근데 영화를 표현하자니 이게 이제 그쵸, 너무 애매한 그러니까 스탠리 쿠브릭은 어린애인데 나이를 안 깠어. 안 까고 그냥 어린애로 써가지고 되게 좀 이렇게 지금 보기에도 그 배우는 나이가 좀 들어 보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긴 어린데 사실은 걔가 14살인가 15살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 애를 일부러 찾은 거지. 그게 조숙한 어린아이잖아. 그래서 영화로 옮겨지면서 그거는 정말 시크한 거에서 약간 탈색을 했어요 사실. 그러면서 90년대에서는 90년대 로리타는 얘도 약간 성숙한 그런 애죠. 애기긴 애인데 그런 애들로 해가지고 제레미 아이언스랑 붙인 거죠. 근데 왜 이거를 19금 이건 19금 영화죠 무조건. 그 19금 영화인데 표현이 뭐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 이렇게 과하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 아이디어 자체가 시크하니까 그렇죠. 그거를 아드리안 라인의 기술과 뭐 앤리 모리콘의 음악과 제레미 아이언스랑 멜라니 그리피스의 연기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거를 딱 이렇게 포장을 한 거야.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 만드는 영화. 나도 처음 봤을 때는 이랬었는데 내가 이 영화를 언젠가 원래 스탠리 쿠브릭 영화를 롤리타를 보고 이거를 이어서 한번 다시 봤어요. 근데 똑같은 영화인데 칼라고 확실히 이 배우들의 연기랑 음악이랑 촬영 이런 게 큐브릭의 거기에서 진화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 그런데 평은 별로 안 좋아. 그게 이런 방금 최 과장이 얘기한 그 불편함이 있어서 아마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딸 가진 아버지들이 보면요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공로할 영화고요. 그렇죠. 저는 심지어 딸이 없는데도 이런 생각이 들고 왜 딸 가진 아버지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딸이 나중에 어떤 논팽이한테 상처받을 생각하고. 근데 내가 그래서 아메리칸 뷰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메리칸 뷰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기 딸한테 그런 공감대는 자기 딸한테 있거든. 근데 그런 딸의 친구가 조숙하게 보인다든지 여자로 보이면 남자는 똑같아져. 남자는 다르지 않은 것 같아. 그 아메리칸 뷰티는 왜 사람들이 봤냐면 그걸 묻혔거든. 그 영화의 전체적인 지금 미국 현대 사회에 되게 매너리즘에 빠지고 중산층의 위기에 대한 얘기. 그렇지. 그런 크라이시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걸 묻힌 거야. 그런데 그거는 양념 정도인데. 양념 정도인데. 근데 그게 아메리칸 뷰티는 그걸 잘 피했지. 그런 불편함이 좀 있다가도
그 케빈 스페이시가 뭐 이렇게 약간 또라이처럼 이렇게 나오면서 근데 롤리타는 아예 그걸 정콩으로 정콩으로 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 그 그냥 사랑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막 집착하고 큐브릭의 롤리타를 보면 그게 아주 잘 나와요. 이 남자가 대학 교수고 글 쓰는 사람이고 굉장히 명망 있는 사람이고 핸섬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냥 보고서 사랑에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걸 공감 못했는데 나이를 점점 들면서 보니까 내가 뭐 그렇다고 뭐 어린애를 좋아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걸 보면서 저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하는 거야. 누군가 남자가 사랑에 빠져서 자기 나중에 그 애 결혼해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찾아가가지고 치맛가랑이 붙잡거든. 예. 어? 내 차가 저기 몇 걸음 안 되는데 나랑 가자. 나는 그게 사랑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래. 어쨌든 예, 이논쟁은 조금 이따가 하고요. 일단은 이 영화 내용을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간단한 정리. 네, 예. 간단한 정리 해주세요. 예. 험버트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예. 험버트 교수는 되게 명망 있는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문학자예요. 불문과 교수. 예, 불문과 교수고 원래 고향도 프랑스예요. 그래서 깐느에서 이제 아버지가 어렸을 때 깐느에서 호텔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어릴 때 14살 때 만났던 거기에 여행 온 여행자의 이제 딸인데 걔랑 사랑에 빠졌어요. 실제적으로 걔랑 이제 육체적인 관계도 하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4달 후에 디프스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 초반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아이는 떠나갔지만 나는 평생 그 아이를 찾아 헤맸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아, 그런 얘기가 나오나? 예, 예. 소설에 나오는 얘기. 아, 영화 앞에 나와요. 아, 예, 97년 앞에. 영화 앞에. 그래서 얘가 이제 이 결혼도 안 하고 그냥 평생 그 여자를 찾아 헤맨 거예요. 이제 중년의 남자가 됐어요. 교수님이 됐고. 근데 글을 쓰러 이제 그 방학 때 어느 이제 시골에 갔는데 거기에서 묵게 된 미망인의 집에서 이 아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미망인의 그치. 딸을. 근데 그 미망인의 딸의 모습이 한눈에 첫눈에 뻑 간 거지. 예. 뻑 가서 이 아이와 아주 그냥 묘한 계속 긴장관계를 갖고 거기서 묻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가 어떤 캐릭터냐면 완전 천방지축 너무 어린애예요. 너무 어리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도발적인 면도 있는 그런 애고, 것도 있고 되게 대담하면서 어, 편모스라 해서 커가지고 그 보면은 이제 아버지가 뭐 7년 전인가 죽어 병 걸려서 그래서 이제 엄마랑 사는데 엄마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아. 서로 막 뭐라 그래야 되나? 디스한다 그래야 되나? 예. 얘를 얘기 스토리 계속 얘기해 주시죠. 네. 어쨌든 예, 어쨌든 그 아이는 이제 사립학교에 보내줘요. 엄마가 사립학교로 보내버려요. 그렇죠. 근데 이 남자가 이제 그 집에서 원래 오래 있을 생각이 아니었는데 그 아이한테 사랑에 빠지는 바람에 이 아이와 계속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라고 생각해서 결국에 선택한 방법이 그 엄마랑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망인이 된 그 엄마랑 그렇죠. 결혼을 해서. 근데 아니 결혼을 자기가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 엄마가 이 남자한테 완전 들이댔죠. 네, 들이대서. 완전 들이. 근데 이거를 이제 거절하지 못하고 그냥 그 여자와 결혼해서 살면서 이 아이가 돌아오기만을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 엄마가 이 모든 사실을 그 남자애가 쓴 글을 보고 일기장. 일기장 같은 걸 보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자살을 해버립니다. 엄마가. 그게 이제 60년대 롤리타에서도 차에 뛰어들고 여기서도 차에 뛰어드는데 그게 자살인지 사고인지 사고인지 약간 불분명해요. 사실은 그렇긴 하죠. 그 영화에서는 어찌됐건 그 상황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밖으로 뛰쳐나간 건 맞잖아요. 네. 뛰쳐나가죠. 네. 전화가 오지. 그렇죠. 그래서 전화 그 정면 되게 충격이. 나 어쨌든 스토리를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 남자가 자살을 딱 그러니까 충격은 받았지만 그 여자가 죽었다는 데서 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로리타를 데리러 가려고 짐을 싸죠. 그렇죠. 네. 이제 자기를 가로막는 방해물이 아주 큰 방해물이 없어진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딸과 함께 여행을 막 예, 여행을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사랑을 하다가 근데 결국에는 이 아이는 그 이 남자랑 계속 이제 어떤 육체적인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되는데 이 남자를 결국엔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중간에 도망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그 3년 후에 그렇지. 어렵게 살고 있으니 돈 좀 보내 달라. 라는 편지를 받고 그 여자한테 다시 가서 그 여자가 당했던 어떤 지금까지 어려웠던 그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이의 복수를 해주는 것으로 예, 이 영화는 끝나죠. 그 아이의 무슨 복수를?
그 아이가 당한 일들에 대한 복수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지. 복수가 아니고 자기의 복수지. 네. 질투심에. 아, 질투심의 복수구나. 얘가 롤리타가 나는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다는 얘기를 하잖아. 예. 그러니까 이 남자는 정말 막 절망을 하죠. 아, 내가 지금 60년대 62년 롤리타라 예. 97년 롤리타가 자꾸 좀 근데 거의 다른 건 없는데 좀 디테일들이 좀 다르네요. 근데 아무튼 이 험버트가 복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총을 들고 예. 퀼티 예. 어? 극작가 예. 그 집에 가서 쏘죠. 근데 유일하게 롤리타가 사랑했던 남자 그 남자를 찾아가서 프랭클 안젤라 예. 근데 60년 롤리타는 그게 첫 장면이야. 그 퀼틴의 집으로 총을 들고 들어가는 게 첫 장면이에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사이코에 대한 얘기고요. 둘 다 사이코지. 네. 근데 이게 물론 뭐 그렇지만 레옹에도 이런 모티브가 있어요. 레옹에도 마틸다가 되게 레옹. 그래서 내가 옛날에 내 경우로는 내가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 마틸다 창가에 이렇게 앉아 있는 장면이 있거든. 그 그냥 뉴욕을 바라보면서 저기 뉴욕 창가에 앉아 있는 장면. 그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그게 군대 때야. 그러니까 카투사로 있을 때 양놈이 그러는 거야. 너 병 있어 이러는 거야. 그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소화 그러니까 로리타 증후군처럼 날 봤나 봐. 그러니까 걔네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저 이게 자기 파괴도 되고. 그 상대방에 대한 파괴도 되고 그러니까 마이가 맞아야만 하는 게 이 성관계나 혹은 사랑에 이게 되나? 걔네들 정말 엄청난 포르노그래피 이런 거를 그냥 끼고 살면서 유독 이 미성년자 마이너에 대한 거는 되게 예민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김 PD가 얘기한 것처럼 레옹을 보면서 레옹과 마틸다의 마틸다가 레옹을 사랑하잖아. 레옹이랑 둘이 어떻게 사랑해 좀 그런 얕은 모멘트가 있잖아. 그런 거 못 느꼈어? 레옹 있어. 보면서? 있어. 그 영화에 그 되게 중요한 모티브야. 그 라인이 그 롤리타 라인이. 그래서 레옹에서 롤리타 라인. 뭐 아까 얘기한 아메리칸 뷰티. 그런 코드들이 심심치 않게 있어요. 심지어는 옛날에 그 덴젤 워싱턴 나왔던 그 맨 온 파이어인가? 덴젤 워싱턴이 어린아이 보디가드로 약간 보호자처럼. 그런 것도 약간 롤리타 라인이 조금 있는 거지. 그거를 롤리타로 얘기.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를 풍긴다는 거지. 그게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남자들의 리뷰를 걷는다니까. 그러니까 이 롤리타라는 영화는 이 남자가 그 어렸을 때의 추억 뭐랄까 이렇게 추억도 되고 뭐 충격도 되고 한 것들을 계속 찾아 헤매다가 찾는 거잖아. 근데 그렇지 않고 아주 어린 여자애와 나이 많은 남자의 라인이 그려지는 것도 있다고. 아, 지금 카톡이 왔는데요. 카톡 왔어? 한번 소개해볼까요? 한참 왔나요? 네? 롤리타 얘기 한참 하다가 갑자기 이 얘기하는 거 좀 뜬금없긴 하지만 예? 예? 우리 추억에 남아있는 전문가가 추천해주신 우리 영화 예, 우리 영화 베스트 패러디 제목들 10위부터 이거 진욱이가 소개 좀 해봐. 제가 해요? 강렬한 추억의 에로비디오 제목 베스트 톱10입니다. 예. 예. 일단 제목 베스트 10에는 유명 영화나 드라마 그 당시에 이제 광고 카피 그다음에 TV 프로그램 제목 등으로 이제 패러디가 됐고요. 네. 10위부터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패러디 에로 영화 제목 베스트 10 예. 10위는요? 선영아 사랑해. 선영아 나랑 해. 9위는요? 번지 점프를 하다. 번지 점프 대회에서 하다. 8위는요? 자식이가 어떻게 알았지? 굿세어라 금순아. 곧세우마 금순아. 7위는요? 황홀에서 새벽까지. 황홀에서 새벽까지. 황홀에서. 6위는요? 집으로. 입으로. 5위는요? 엽기적인 그녀. 아 이거 그렇다. 엽기 저신 그녀. 그런 것도 있네. 저 4위는요? 박하사탕. 박하사랑. 박하사랑. 3위는요? 목포는 항구다. 목표는 형부다. 자 3위까지 했죠? 예. 2위는요? 잠깐만. 이거 해요? 뭐 해? 해봐. 해. 2위는요? 8월의 크리스마스. 8월의 크리트로시스. 뭐라고요? 아이고 갑자기 하려니까 8월의 크리트로시스. 자 1위는요? 1위 대망의 1위는요?
미션 임파서블. 미션이 파서블. 미션이 파서블. 미션이 파서블. 야, 역시. 아, 그리고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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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타 엄청 많이 보내주셨어요. 네. 기타 엄청 많다. 아, 네. 역시 지역이야. 자, 2% 부족할 때. 2% 부족할 때. 공공의 젖. 공공의 젖. 하울의 움직이는 성. 하울의 움직이는 성기. 가족 오랄관. 가족 오랄관. 라이언 일병 구하기. 라이언 일병 구하기. 말죽거리 잔혹사. 말죽거리 복상사. 복상사. 발기에서 생긴 일. 발기에서 생긴 일. 터미네이터. 털민웨이터. 나는 이게 제일 웃긴데.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인정상 사정할 수밖에 없다. 살인의 추억. 살인의 추억. 살인의 추억. 이거 웃긴데. 아, 살인의 추억. 웃긴데. 고추를 든 남자. 고추를 든 남자. 야, 아, 어, 야 드디어 19금 에피소드 다 오졌어. 아, 재밌네요. 아, 예. 아, 예. 아, 저 소래마을에 살고 계신 미스터 KJH. 끝에 또 그 문구를 또 하나 해주셨어요. 무용보 화이팅. 한 시네마타운 유 프로덕션 포레버. 야, 이 정도면 진짜 아까 부인님 계실 때 말 못할 정도 된다. 그죠? 그러네, 그쵸. 네. 부인이 또 그걸 다 봤다고 생각하면 지금 여기 우리 형수가 되게 또 참하고 또 얌전한 친구거든요. 네. 하여튼 잠깐 그런데 이걸 다 봤단 얘기 아니야? 뭐 그러실 수 있죠. 형은 이 제목들 아마 컬렉션 해놨을 거예요. 이 컬렉션으로 네. 재밌네요. 재밌고 난 이 중에 제일 웃긴 게 늘 들었을 때 제일 빵 터졌던 거는 인정상 사정할 수 없다랑 그 반지하 제왕. 반지하 제왕. 딱 제목만 들어도 영화가 딱 상상이 되잖아요. 아무튼 야 이거 뭐 앞으로 이 와이프 없을 때 전화 연결 다시 한번 해서 우리 또 한번. 근데 이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남편과 살고 있는 부인님의 마음은 어떤지 그런 것도 인터뷰해보고 싶은 예, 생각. 와이프는 거의 뭐 아주 말 잘 듣는 주순, 예, 아주 순정파입니다. 어. 형수한테는. 그리고 약간 그 간곡한 부탁의 메시지도 같이 주셨어요. 어 아까 설마 전화 목소리 나가는 거 아니지? 어 쪽팔려 플리즈. 예 이제는 애아버지야. 예, 이렇게 말씀 주시면서 예, 아 전화 목소리 무조건 나갑니다. 나가고. 아 근데 이 저기 로리타는 말하면 그 말도 지금 이제는 애아버지라는 말에 해당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남자는 진짜 은교도 마찬가지지만 70대가 돼도 그 소년의 마음이 있고 그런 것 같아. 그게 여기에 또 해당되는 것. 않을까? 로이타는 말에 아니 뭐 욕망에 대한 얘기는 오케이예요. 아니 남자가 성적인 욕망이 있는 건 당연하죠. 근데 그 욕망의 대상이 어린 아이에게만 멈춰 있다라는 거는 그건 병이고 저는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근데 이 롤리타 이 내용도 저는 그 아기 때문에 얘가 사랑했다라기보다 자기가 그 14살 때 만났던 그 여자의 그 죽은 여자의 환상이지. 예. 그 여자를 제가 평생 찾아 헤맸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이 때 아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내용이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되게 이렇게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 이게 사랑이냐? 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 14살 때 그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가 죽은 거에 대한 정신적인 충격은 이해가 돼요. 거기에 대한 공감은 충분히 되죠. 아 근데 그 모티브는 네. 영화 자체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문제는 이 중년의 남성이 네. 이 어린 아이한테 사랑에 빠져서 거기서 못 태어난다는 거야. 이성적으로도 그렇죠, 이 사람이 태어나죠. 나중에 되게 바보 같은 행동들을 막 하거든 얘 그렇죠. 때문에 막 병원에 찾아가서 막 난동 부리고 네, 막 이러거든. 의사 막 바닥에다가 막 매다고.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사랑에 눈먼 사람이 되는 거지. 근데 저는 이게. 이 영화를 보면서 이 둘의 사랑을 조금 느끼면 제가 잘못된 건가요? 그렇진 않지.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일방적으로 이 우리 이 험버트 박사, 아니 험버트 교수만 이렇게 사랑한 게 아니고 이 여자애도 편지를 통해서 이게 그러니까 그게 걔는 그냥 장난이었던 거야. 호기심이나 게임이었던 거야. 게임이나. 아니 근데 얘는 결국 나중에 고백을 하잖아. 자기는 그치. 그 퀼티를 사랑했지. 그리고 실제로 퀼티랑 관계도 한 거지. 몰래 그 학교 가는 척하고 퀼티를 만나러 간 거야. 그리고 크브릭의 로리타를 보면은 그 퀼티가 계속 나와 영화 중간 중간에 변장해가지고 어쨌든 학교 무슨 심리학자로도 나오고.
중간에는 경찰로도 나오고 막 계속 쫓아오고 막 이래.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게임을 한 거지. 그러니까 새 아빠와 그 퀼티. 근데 나이는 둘 다 비슷해 중년이야. 그러니까 이 롤리타 얘도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 아빠가 사랑의 눈먼 아빠가 총을 들고 복수하러 가는 거잖아 퀼티한테. 그러니까 이게 전에 에피소드에 스캔들하고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사랑 갖고 장난쳤잖아 꼬마애가. 그나 저는 그래서 마지막 씬에 그 퀼티는 그 사람하고 이 험버트랑 만나는 장면이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지금 애를 하나 놓고 둘이서 만나서 총질하고 이게. 근데 그 프랭크 란젤로가 거기서 완전히 전라 연기를 하더만. 네, 그렇죠. 프랭크 란젤로 이 사람 대단한 배우인데 옛날에 우피 골드버그랑 결혼했었죠. 우피 골드버그 잘 나갈 때 결혼도 했고 얼마 전에 그 프랭크 앤 민가 로보트랑 나오는 영화 있어요. 좀 SF인데 거기서 이제 나이든 노인인데 로보트를 집에 들여가지고 얘랑의 어떤 무정 같은. 그 내가 초등학교 요때 초등학교 중학교 요때 그때 나 내가 되게 좋아하던 영화가 있었어. 김피디는 알 거야. 그게 라스트 콘서트라는 영화 있었거든. 피아니스트와 여자 소년인데 그 백혈병. 걔가 미성년자야. 백혈병. 나중에 내가 나이 들어서 그 영화를 다시 보는데 이게 어린애였던 거야. 내가 어렸을 때는 그거를 인지를 못했어. 얘가 16, 17살 뭐 어린애인데 나이 많은 중년 피아니스트와 사랑에 빠지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 보면 되게 어떻게 보면 씩한 영화였는데도 그 영화 너무 아름다웠거든. 음악도 너무 좋았고. 근데 그 두 사람 간에 어떤 성적인 긴장감이 있었어요? 둘이 다 좋았지. 같이 완전 좋았지. 같이 애가 가출해서 이 남자랑 같이 살고 나중에 이제 백혈병으로 죽는 건데. 그게 근데 사랑이 있던 거야? 그 사랑이 보호자의 사랑. 느낌이 아니고? 아니. 둘이 서로 사랑하는 거야. 서로 사랑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내가 나이 들어서 봤더니 그 파멜라 비로레즈가 이탈리안 배우인데 그 여자 어린애였더라고. 그 영화에서 설정 자체가 고등학생 정도? 그러니 이게 되게 시크한 영화였는데도 나는 되게 아름답게 본 거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걸 수도 있어. 사람이 성장할 때 보통 2, 3년이 다르다고 고등학교 나이 정도 되면 성인에 근접해 있잖아. 근데 이 그러니까. 로리타는 그보다 유아에 더 근접해 있는 거지. 그 유아에 집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아까 최교장이 말한 그 부분이고 젊은 사람과의 사랑이 분명히 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 우샤기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 되게 그 경계가 모호하고 조숙한 여자.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뭐 이 옛날에 문헌이나 옛날 문학 작품들 보면 그 이팔 청춘이라고 했잖아. 16. 그때가 제일 만개했을 때라고 표현을 했었잖아 옛날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때 어떤 그거를 탐닉하는 그런 게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아까 형이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해주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저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사랑이 아닌 것 같거든요. 집착이다. 약간 정신병적인 집착 같은데 그 정신병적인 집착이자 어떻게 보면 범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법에 의거해서 그죠? 거의 모든 사람과 법으로 관계를 하거나 이런 거 다 범죄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전인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특정 시기에 있는 어떤 여자를 그 사람이 아니라 특정 시기에 있는 여자였기 때문에 사랑을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나는 그렇게 전혀 안 느꼈어요. 그렇게 안 느꼈어요? 로리타를 사랑한 거야. 네. 로리타를 사랑한 거고 그렇다면 네. 3년 뒤에 이 로리타한테 돌아가잖아. 로리타한테 찾아가죠. 가가지고 찾아가서 그때 매달리거든 로리타한테. 그렇죠. 이건 순정이야. 나에게 돌아와라. 그러니까 이거는 로리타가 30살, 40살 됐어도 이 사람은 로리타를 사랑했을 거야. 그 여자한테 꽂혔으니까. 그런 약간 병적인 게 있지만 이 사람이 정말 씩한 사람이었다면 대상이 바뀌었을 거다. 그 나이에 또 다른 거잖아요. 여자를 뭐 그 사이에 그랬겠지.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어쨌든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추천해 주는 이유. 나는 이 영상과 이 로리타지. 그리고 제레미아에서 연기. 이게 내가 보기엔 나는 라인 오브 윅보다 롤리타가 훨씬 더 뭐랄까 이 예술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 이게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오히려 이거를 과한 노출신이나 예를 들어서 아드리안 라인이 찍었던 위험한 정사랑 라인 오브 윅이랑 롤리타랑 언페이스풀 이런 게 쭉 있었잖아요. 언페이스풀은 바람 피는 거고 위험한 정사는 스토킹하는 거고 다들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지 않은데 그것도 사랑의 어떤 형태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드리안 라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사랑이 뭔가요? 우리 뭐 저번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정의 쉽게 하긴 어렵겠죠. 이런 시크한 사랑. 이 사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진 거 아니야. 뭐 내가 이해는 한다고 이렇게 얘기는 못 하겠지만 험버트 교수의 그 마음, 정말 이 괴로운 이거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걸 아름다운 영상과 음악과 함께, 그 다음에 그 롤리타의 어떤 야릇한 그 에로틱한 그 씬들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목마르다고 그랬더니 자르면서 그 물을 떠다 줘. 그걸 벅벅벅 마시더니 입을 이렇게 자르면서 옷에 이렇게 닦는 거야. 물 묻는. 그 사실 별거 아니잖아. 별거 아닌데 굉장히 그게 관능적으로 보인다니까. 영화 중간 중간 나오죠. 그런 장면 되게 많이 나오죠. 그런 장면 많아요. 네. 그런 장면들이 일단 근데 그게 이제 거기서 그 주인공 계속 주인공이 나레이션을 하잖아요. 자기는 그렇죠.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느낌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나레이션으로 나오는데 그 흐름 하에서 그 아이가 하는 액션 하나 하나가 굉장히 도발적으로 느껴지는. 그렇죠. 네.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맞아요. 뭐 저도 많이 느꼈는데 저는 그 장면이 되게 도발적이었어요. 그 아침 식사 갖다 주는데 왼발에는 신발을 신었어요. 근데 오른발은 맨발이었거든요. 제레미 아이언스한테 아침 식사 갖다 주면서 발을 겹쳐요. 발등 위로 자기 발을 싹 올리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그게 이제 그걸 발 쪽으로 딱 보여주더라고요. 카메라가. 그게 60년대 롤리타에서 많이 발전을 시킨 거지. 60년대도 애가 되게 도발적인데 그때는 좀 50년 전 아니야. 그 미국에서도 그때 센서십이라는 게 있고 이게 정말 위험한 거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많이 표현 못했던 그 60년대 영화에서 그 첫 신이 뭐냐면 발이야. 발. 롤리타의 발. 이거 90년대 롤리타에도 나오나? 발에 매니큐어 칠해주는 게? 없어요. 없지. 매니큐어 못 본 것 같은데. 쿠브릭의 롤리타에서는 62년인데 정말 옛날 아니야. 우리 아무도 안 태어났을 때. 근데 첫 장면에 여자 발이 나오고 그 발에 험버트 교수가 매니큐어를 칠해주는 거야. 그때 상황에서 엄청 파격적인 상황이었지. 근데 이 타부라고 하죠. 타부. 금기시 되는 그런 옛날에 그 타부라는 포르노 같은 것도 많이 유행했었죠. 타부 1,2,3,4 이렇게 쭉 나와서 시리즈로. 그게 이제 뭐 터부들이 있잖아요. 우리 전에 스캔들에서 얘기했듯이 뭐 근친 내지는 이런 소아성애증. 그 경계라는 게 굉장히 모호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생각할 때 예를 들어 동성애 이런 거 터부였는데 지금은 뭐 동성애에 대해서 다들 되게 진보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더라고. 의외로 뭐 그런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든가 그게 사실 근데 경계가 모호하잖아. 10살은 괜찮고 11살은 나쁜가? 뭐 그런 건 아니잖아. 얘가 예를 들어서 롤리타가 17살이냐 18살이냐 19살이냐 이것도 굉장히 예민한 그런 거고. 그러니까 그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판단은 다 자기 몫이죠. 사실 이 롤리타를 보고 정말 이런 나쁜 용어가 있다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런 걸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하다니 이런 시크한 거를.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좀 최과장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난 처음에 난 한국 영화 중에 이거보다 더 시크한 거 있어. 할아버지인데 여자아이가 클 때까지 기다려. 키우면서. 화리란 영화일 거야 아마. 아, 김기덕. 아 그래? 여자애를 기르면서 그 여자애가 성인이 될 때까지 성인도 모르겠어 몇 살까지 하여튼 설정을 해놓고 자기가 그 여자애를 하여튼 관계를 맺으려고 기다려. 그 시간까지 키우면서 기다려. 더씩까지. 난 사실 이 롤리타는 내가 추천하는 리스트에 넣은 게 거기서의 그 약간 금지된 욕망에 대한 아름다움 이런 거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넣었고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의 무슨 뭐 완벽한 사육 뭐 이런 쓰레기 같은 영화들 있잖아. 정말 시크한 영화. 완전한 사육. 그냥 내가 완전한 사육. 완전한 사육. 완벽한. 그런 거 시리즈 쭉 나오고 그러잖아. 그냥 나는 그런 건 포르노보다 더 나쁘다고 봐. 근데 롤리타는 그거 그 숨겨진 그 욕망에 대한 그거를 아름답게 표현했다라는 거에 작품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 도미니크 스웨인. 예. 그 DVD를 보면 도미니크 스웨인이랑 제레미 아이언스가 약간 러프하게 연기하는 거 인터뷰하고 이런 씬들이 좀 있어요. 그런 장면들이. 그 애드렌라인이 이제 삽입하는 건데 거기서 그 연기하고 이런 그 모습이 뭐랄까? 아, 정말 배우구나. 어리지만 굉장히 잘한다는 느낌 되게 많이 주더라고요. 내가 그 클립을 보고 90년대 롤리타를 다시 봤어요. 다시 봤더니 제레미 아이언스의 아픔 이런 거가 이렇게 보이더라고. 근데 내가 얘기하시면 오작이 그 얘기는 내가 좀 반대 생각이 드는 거야. 뭐냐면 나쁘게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나쁘게 생각을 해. 근데 이거는 예술적인 감각을 들여보내서 포장이 그다지 듯하게 돼버리면 경계가 네가 말한 대로 확 무너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한 관념을, 물론 그 관념을 없애주고 하는 것들도 이게 표현의 자유이기도 하고 뭐 의미 있는 일이긴 하지만 오히려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렇죠. 그래도 좋겠다라는 게 생겨버리잖아. 그래서 아까 내가 그렇게 포장해서 한 시크한 영화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지. 하지만 정말 지금 나오는 홍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정말 쓰레기 같은 영화들. 이거는 지금 섹스에 관한 얘기지만 폭력에 관한 건 더 심각하거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아드레날린 24시 뭐 이런 거 이런 거. 아, 그렇지. 뭐 완전 그런 거는 오히려 더 심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 이런 어떤 영화나 이런 미디어의 홍수 속에 살면서 난 더 위험한 거는 무슨 걸그룹의 뮤직비디오 이런 게 더 위험하다고 보는데 사실은. 그렇지. 그 정말 로리타지. 그 이 3천 팬들이 막 쫓아다니고. 그 로리타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거 건강하지 않거든. 걸그룹에 누구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보고 이런 거가 그 롤리타에서 튀어나온 거거든. 아 근데 그 왜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해왔던 그 대사지만 정상이라는 말이 되게 이렇게 좀 과장돼 있다. 그렇죠. 근데 그 말에 비춰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정상이라는 거는 자기 나이에 비슷한 여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한 3살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후배인데 그 후배가 예를 들어서 제가 고등학생 때일 때는 걔가 중학생이었을 테고 근데 제가 대학생이 딱 되는 순간 그냥 너무 어려 보였거든요. 어려 보이지. 네. 어려 보이고 그냥 전혀 어떤 그 여자로서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걔를 다시 봤을 때는 이제 뭐 충분히 사랑하고 결혼하고 뭐 이럴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나이가 그 터닝 포인트가 언제냐 이거지. 그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야. 예. 제가 성인일 때는 상대도 성인이어야 되고 반면에 제가 미성년자면 미성년자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성인인데 상대가 미성년자다. 그 부분에 대한 사랑은 제가 보기엔 약간 정상은 아닌 것 같았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했던 그 정상이라는 말이 과장돼 있다라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어느 정도 생각해볼 부분은 있겠다라는. 근데 이 영화에 나오는 그 정도 여자라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롤리타로 나오는 소인 이 얘 정도면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니? 제가요? 아니요, 저는 전혀. 어려 보여? 예. 어려서? 예. 진욱이는 어때? 90년대 롤리타. 제가 같은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었으면 매력을 느꼈을 수도 있지만 예, 제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전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진욱이는 어땠어? 저는 예뻐 보였어요. 그렇죠, 예뻐 보였죠. 네, 저는 예뻐 보였고 저는 아까도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면서 되게 막 이렇게 불편함보다는 왜 예뻐 보이지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그거는 아까 우성님 얘기대로 결국에는 이 배우들의 연기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 영상과 연기력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스캔들에서 우리가 지난번 최 과장님이 얘기했던 배용준이 전도연의 카운터펀치를 날리는 그 키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로리타가 떠나려다가 2층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제레미 아이언스를 보고 뛰어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제레미 아이언스는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막 옷도 막 당황하고 이렇게 당황하고 있는데 갑자기 달려오던 이제 확 안기면서 뽀뽀를 확 하잖아요. 그쵸, 그때 제가 영화를 보다가 소리 질렀어요. 헤이! 소리 질렀어요. 왜냐하면 이거 카운터 펀치다. 이거 끝났다. 이거 저는 그냥 그래요. 아, 나는데 여기서 난 여기서 난 약간 불쾌했어. 엔니오 모리코네 음악이 쫙 깔리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뛰어 올라가는 그 막 되게 아름답게 뒷모습, 다리를 이렇게 몸을 감싸잖아요. 네, 점프해서 그리고 점프해서 내려오는 것도 쓸어 내려오는 게 이렇게 슬로우로 이렇게 나오고. 근데 그게 이렇게 이거 아름답게 찍으면 안 되는 장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큐브릭의 로리타에서는 포옹만 해. 그 씬에서 뛰어 올라와서 그냥 껴안아. 이제 우리 헤어져서 이제 다시 못 보겠죠. 뭐 이러면서 껴안거든. 그게 남자가 여자에 빠지는 한 순간이야. 그러니까 예뻐 보이는 순간에 그 사람은 대상이 되는 거야. 성적인 대상이. 김 PD는 어땠어? 여기 그러니까 똑같아. 아니, 영화 봤냐, 그러니까 느낌이 똑같아.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래서 최 과장은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됐을 때 보통의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안 된다라는, 이성이 더 지배하지만 이 사람은 왜 감성적으로 이렇게 너 먹었냐고 묻는 거야. 그 정도 됐다면 이게 이 사람 이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사실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내가 아까 뭐 이팔청춘이라는 얘기 했지만
우리가 수많은 문학 작품들이나 이런 걸 보면 이 롤리타 신드롬들이 의외로 많이 여기저기 있어요. 우리가 애니메이션으로 봤던 디즈니 애니메이션들, 뭐 미녀와 야수에서 벨이라든가 리틀 머메 저기 인어공주에서 그 에이리얼 뭐 이런 애들 보면 걔네들 다 10대야. 걔네 20대 아니거든? 10대야. 근데 걔네들이 사랑에 빠지고 그러잖아. 야수랑 사랑에 빠지고. 사랑에 완전... 빠지는 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최 과장의 얘기는 그거야. 어떤... 그러니까 그 정도... 사랑이랑 섹스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성적 대상으로 보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여기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그 근데... 사랑이라는 말에 섹스라는 말도 같이 섞여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뭐... 논란이 되는 거죠. 형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나이가 그럼 어디냐라는 거 굉장히 모호하다. 그렇죠. 인정해요. 나라마다 다르고. 예, 인정하는데 그 영화 이 영화에서도 제레미 아이언스가 계속 보는 환상 중에 사람들이 자기들을 막 비난하는 그런 그렇죠. 예, 그런 환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 이성은 이게 적절치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어요. 아 그렇죠. 그 그러니까 자꾸 숨기고 호텔 가가지고 막 아빠한테 뭐 침대 뭐 간이 침대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지금 범법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그 범법이라는 거. 그 옛날에 그 제릴리 루이스라는 되게 유명한 그 피아니스트. 가수 있죠. 네. 예, 락스타죠. 이 제릴리 루이스가 미성년자일 뿐더러 사촌이랑 결혼했어. 같이 살았어. 엄청 이제 욕을 먹었죠. 그래 근친과 롤리타가 합쳐진 그 아주. 네, 오샤기 얘기한 것 중에 이게 너무 흔한 현상이라는 거를 그렇게 느껴져. 너무 흔해. 왜냐하면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오겨고 선생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결혼한 사람들도 꽤 많잖아. 근데 그게 시기를 보면 그 아이가 바로 성이 돼서 이렇게 만난 게 아니고 그때. 서로 좋아 시작되는 거야 시작점이. 아 근데 그런 케이스가 많아? 많지 많이 있어. 그건 종종 있어요. 예. 뭐 근데, 라디오 뭐 듣다가 사연으로도 많이 올라오고 뭐 그래요. 뭐 근데 그때 고등학생 때 결혼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지. 네. 그래서 선생님이니까 당연히 그러지 않지만 그때는 그때 마음이 이제. 생긴 거야. 그렇죠. 이게 먼 일은 아닌 것 같아. 먼 얘기는 아니고 여기저기 도처에 있고. 근데 확실히 경계는 해야 되죠. 왜냐면 이 미성년자 이 영화를 보면은 이 로리타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 그러기 때문에. 아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한 거야. 그래서 이 몸이 성숙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멘탈이 성숙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나는 상관없다고 봐요. 사실 둘이 사랑한다면. 아니 뭐 근데 오샥 형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모호할 수 있다. 예. 네. 그거에 대해서까지는 저도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있는데 이 블라디미르 나부코프 이 사람이 이 소련 러시아 러시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음 작품들은 러시아로 쓰다가 나중에는 영어로 롤리타는 영어로 쓴 거야. 그래서 롤리타가 러시아 문학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지 영어로 쓴 거야. 영국이나 미국에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이 롤리타가 이 사람 대표작인데 모국어가 아니고 영어로 쓴 거지 대단한 거지. 이 롤리타도 뭐 형들도 다 보셨겠지만 영화 끝까지 보셨죠? 끝까지 봤겠지. 역시 엔딩 크레딧 이후에 또 장면이 있습니다. 짧은 장면이지만 한번 찾아보셨으면 롤리타가 한 번 더 나와요. 엔딩 크레딧 자막 다 끝나고 자막도 나오고 예, 마지막에 이제 롤리타는 어떻게 롤리타, 됐고 뭐 한 버튼 어떻게 됐다 이렇게 그냥 그런 내용이 아니고 딱 롤리타 얼굴이랑 해서 장면으로 한 두 컷 정도가 또 나와요. 그래서 어떤 장면 나오죠? 예, 그런 거 조사하냐? 보는 재미도 또 이제 그럼 어떻게 알았어 그럼? 왜냐하면 뭔가 감독의 의도도 있고 그래서 그 꼭 영화 끝까지 좀 그렇죠. 숨을 죽이고 그렇게 좀 보게 되더라고요. 엔딩 크레딧은 엔딩이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엔딩 그 완전히 끝까지 그러니까 영화가 완전히 다 끝났어요. 그냥 엔딩 크레딧도 다 끝났는데 예, 크레딧 끝나고도 꼭 끝까지 보세요. 네, 그러면 로리타 얼굴을 한 번 더 자막이 나오긴 해요. 근데 60년대랑 90년대랑 다른 점은 60년대는 험버트의 얘기만 자막으로 나오고 90년대에서는 로리타 얘기까지 나오죠. 자, 7위 영화는 로리타였고요. 로리타는 정말로 이런 거에 빠지면 패가망신뿐 아니라 정말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가능하지도 하지만 뭔지 모르겠다. 가능하지 않아. 싱숭생숭하다. 싱숭생숭하다. 뭔지 모르겠다라는 영화로는 말씀을 드리고 네.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